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과 사원 만족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나눠진 상태에서는 두 개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하늘과 땅이 순환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남자 여자가 사귀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고객과 회사의 사원들이 서로가 순환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혁신하는 기운과 세상을 유지하는 기운이 묘하게 합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묘합의 생각, 그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혁신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런 태극과 같은 생명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란 뭐냐? 생명이란 상극이 상생이 되는 과정이에요. 생명이란 패러독스가 조화로 가는 길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가벼우면서 무거울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통합되느냐? 이런 태극의 순환 과정을 통하면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업가 정신이란 뭐냐? 이 혁신과 유지가 선순환되는 과정이에요. 회사란 것은 새로운 일도 해야 되고, 회사는 또 지금 하던 일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선순환 과정들이죠. 이 선순환 과정을 우리 기업 내에서 보면은 기업이 소비자 가치는 뭐냐? 소비자가 느끼는 밸류에서 프라이스를 뺀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소비자는 만족을 느껴요. 기업의 가치는 뭐냐?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를 뺀 거예요. 내가 받는 가격에서 내 원가를 뺀 게 기업의 가치입니다. 두 개가 마치도 대립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높이면은 소비자가 싫어하고, 가격을 낮추면은 우리 종업원한테 줄 게 없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을 트리지에서는 분리, 공간 분리, 시간 분리, 조건 분리,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런 분리가 이제는 뭐냐면 융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융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가치와 고객 가치가 분리되지 않는 거는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 동네에 내가 가는 단골 밥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아줌마가 오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고 생각하고 왕창 바가지씩 오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안 갑니다. 예? 떡볶이집에 떡볶이를 조금 줘요. 그 다음날 안 갑니다. 예, 안 가죠? 네. 그러면 그 떡볶이집 주인은 이익을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네. 손해를 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과정입니다. 이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업의 가치와 소비자 가치는 선순환하는 겁니다. 인간과 업적,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사람의 업적을 내는 것하고 선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가 정신이죠. 자, 기업가는 뭐 많은 기업가 있습니다. 사내 기업가, 이런 기업가가 있고, 기업가는 뭐냐? 기본적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혁신을 만드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변화를 끄집어내는 거고, 이런 기업가가 늘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을 앙트라프레누어, 그 다음에 회사의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을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가는 수많은 언덕을 넘어갑니다. 예, 너무 언덕을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을 하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원이 없다고. 정말 내가 작년에 신현성군이 그 티켓몬스터를 만들 때 500만을 가지고 미국에서 연봉 5억짜리 직업을 떨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은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도전해보겠다 하고 꼴랑 500만원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 매출 200억씩, 1년에 매출 2천억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죠. 불과 1년 만에. 이것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창조적 도전입니다. 창조적 도전. 그래서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핵심 역량에 의한 차별화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하는 게 뭐냐면은 기업가 정신으로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핵심 역량으로 IP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란 건 성공의 기대값보다 실패 위험도가 작아야 되겠다.
이러한 그 기업가 정신의 요소를 다시 보면은 목표의 설정은 천의 하늘의 기운이요. 자원의 조달은 땅에서 조달하죠. 자원의 조달은 땅의 기운이요. 그리고 팀의 구성이 앙트레프너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업하면서 뭘 배우느냐? 창조성과 동시에 협업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협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잘하는 일련의 방식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기업가는 기회를 이렇게 포착합니다. 아, 세상에 쇼얼셀과 스마트로 가는구나. 중국이 중요해지는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 가느냐. 이 벤처 문화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벤처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기업가 정신의 일련의 일들이 뭐냐면은 이런 벤처 문화에 필요한 팀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기업이란 건 패러독스의 극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생명은 혼돈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혼돈과 질서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업가 또 혹은 우리가 생명조직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기가 아니고 복잡계로 가는 생명은 질서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생명기업은 옴살스러운 특징을 가집니다. 부분이면서 전체가 돼요. 그리고 부분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귀를 보면 되고 손을 보면 전체가 다 나오죠. 그리고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치도 우리가 심장이, 위장이, 간장이 하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기능적으로 하던 일들이 서로가 상충이 돼요. 상충이 되는 게 뭐로 합쳐지느냐. 이와 같은 태극 형태의 기업가가 소위 기술 쪽에서 맨날 생산 부서와 R&D 부서는 싸웁니다. 마케팅 부서와 세일즈 부서는 싸웁니다. 이런 싸우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기업가는 뭐냐? 좋은 일을 하는 건 쉬워요. 잘하는 것도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죠. 좋은 일을 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트리지의 모순을 극복하는 기업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고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